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신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헤링본으로 윗부분 뜨고 밑에 신발 밑창하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코바늘 슬리퍼입니다. 신발 두께가 두꺼워서 신고 다닐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신발 뜨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해서 저희 직원분들 정말 많이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알로하 실쓸 건데요. 알로하 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루피 쓰셔도 돼요. 네, 둘다두 겹을 사용할 건데 알로하 실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인딩이 이런 식으로 볼 형태로 좀잘돼 있어서 겉에서 한 겹이랑 안에서 한겹 뽑아서 동시에 두 겹을 쓸수 있는데 루피 실 같은 경우에는 한 볼로 두겹 만들면 좀 쉽게 꼬여요. 그래서 한 볼로 두겹 하실 분들은 그 반을 미리 감아놓고 잘라서 쓰시거나 아니면 두 볼을 준비해서 한 볼에서 한 겹, 한 볼에서 한겹 이렇게 뽑아서 두 겹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알로하 실은 안에서 한 겹, 안에서 한 겹, 겉에서 한겹 이렇게 뽑아 쓰시면 되고 일단 겉에서 나온 실이고 안에서 이렇게 살살 찾으면은 이렇게 한겹 나오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한 겹이랑 안에서 한겹 이렇게 잡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에서 한 겹, 안에서 한 겹, 알로하 실은 그렇고 루피의 경우 한 볼에서 한 줄씩 잡아서 이렇게 두겹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사슬을 만들어서 발을 이렇게 딱 바닥에 댔을 때 제일 넓은 부분 있죠? 엄지 발가락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랑 그리고 새끼 발가락 옆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부터 여기까지 딱 맞게 사슬을 떠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호 하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슬 뜨는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고 발 사이즈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맞춰가면서 뜨시면 될 거예요. 저는 15호를 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15호를 뜨시고 그 다음에 발에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은 사슬을 15개 잡아줍니다. 지금은 첫 코를 만들었고요.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에 걸어놓은 코바늘 실 잡는 방법, 그리고 사슬뜨기 하는 방법, 그리고 짧은뜨기 하는 방법 배우시고 오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슬 15코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저는 15코를 만들면은 발 사이즈에 딱 맞아요. 그래서 15코 떠봤고, 여러분들도 발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이게 조금 늘어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코를 떴는데 내 발보다 작으면은 한두 코더 떠주시면 되고요. 15코를 떴는데 너무 크면은 풀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코나 아니면 발에 맞는 사슬만큼 떴으면은 기둥코 사슬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고 방금 만들어준 기둥코 전에 있는 이 V자 모양 사슬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V자 모양 코 있죠? 이거는 방금 만들어준 기둥코고 그 전에 있는 코의 반 코로 이렇게 찌를 거예요. 이 V자 모양의 윗부분만 찔러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할 건데 조금 달라요. 끌고 나와서 이거를 길게 쭉 이렇게 빼줍니다. 원래는 이 정도 높이에서 멈추죠. 근데 짧은뜨기 지금 헤링본뜨기 할 때는 첫 코에 이렇게 빼줘서 약간 대각선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감아서 그냥 그대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링본뜨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여기 앞에 방금 길게 빼준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찌를 거예요. 이렇게 찌르면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옆에 있는
여기까지 찌르지 마시고 딱 앞에 위에 있는 이 부분, 위에 뚝 튀어나온 제일 앞에 있는 부분만 걸어서 그 다음에 옆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이미 들어간 코니까 그 다음 코에 또 V자 모양 중에 윗부분만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짧은뜨기랑 똑같죠? 끌고 나와서 위로 쭉 들어주세요. 또 이렇게 좀 길게 빼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바늘에 하나, 둘, 세 가닥이 남아있죠? 하나, 둘, 세 가닥을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윗부분만 이렇게 걸어서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딱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걸어서 다음 코 V자 중에 윗부분만 들어가서 끌고 나와서 쭉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감아서 세 가닥을 한 번에 뺄게요. 이렇게 쭈르륵 한 번에 빼줍니다. 자, 또 여기 걸어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걸어서 V자 중에 위에만 찔러서 뒤에서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위로 쭉 뽑아서 세개 걸려 있으면 세 개를 한 번에 쭈르륵 빼줄게요. 자, 또 여기 이 지금 가끔 이 옆에 있는 게 위로 이렇게 먹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제일 왼쪽 부분에 있는 코로 이렇게 떠서 걸어서 들어가서 또 다음 코로 찔러서 계속 헤링본 뜨기를 진행을 해줍니다. 또쭉 뽑아서 세개한 번에 주르륵 빼줄게요. 자, 또 걸어서 다음 코에 찌르고 끌고 나와서 주르륵 빼줍니다. 이때 이 높이가 헤링본 뜨기의 크기를 결정을 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사람마다 뽑는 높이가 달라서 크기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의식적으로 많이 많이 뽑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뭐, 이렇게 뽑지 마시고, 이렇게 쭉 오버해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좀더 선명한 헤링본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같은 높이로 뽑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어느 거는 이렇게 많이 뽑고, 어느 거는 이 정도 뽑고,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일정하게 쭉쭉 뽑아서 이렇게 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윗부분만 걸어서, 다음 코 V자 중에 여기 위에만 찔러서 쭉 뽑고, 세개한 번에 쭈르륵 뺍니다. 또 위에 걸어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다음 코 V자 중에 윗부분만 걸어서 쭉 뽑고 세개한 번에 쭈르륵 빼줍니다. 또 여기 제일 끝부분 이렇게 걸어서 다음 코에 반 코만 걸어서 쭉 뽑고요. 그다음에 세개한 번에 쭈르륵 뺍니다. 계속 반복할게요. 이렇게. 쭉 뽑고 뺍니다. 걸어서 다음 코, 반 코에 들어가서 쭉 뽑아가지고 걸어서 세개한 번에 주르륵 뺍니다. 이제 마지막 두코 남았죠? 또 걸어서 반코 중에 위에만 걸어서 끌고 나와서 세개한 번에 주르륵 뺍니다. 마지막. 여기 맨 끝에 있는 매듭은 치지 않죠? 마지막은 여기예요. 여기는 이미 들어간 코니까 마지막 코 걸어서 끝까지 떠줍니다.
쭉 뽑아서 세개한 번에 쭈루룩. 자, 이렇게 해서 헤링본 첫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를 하나 만들고 이제 뒤집어서 다음 단 진행해 줄 거예요. 그냥 감아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뒤쪽에서 하는 헤링본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사슬까지 만들고 이렇게 뒤집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제 뒷면에서 하는 헤링본 뜨기 보여드릴 건데요. 이 헤링본 뜨기는 앞면에서는 앞면 헤링본 뜨기, 뒷면에서는 뒷면 헤링본 뜨기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두 가지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둥코 올린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살짝 뒤집으시면 V자가 보이죠? 이 V자를 뒤에서 앞으로 찌를 거예요. 이렇게 V자 아래로 들어가서 V자 아래에 구멍이 있어요. V자 아래에 구멍으로 관통해서 나오되 원래 짧은뜨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 V자만 관통하도록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이 아래에도 하나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관통하도록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살짝 뒤져봤을 때 V자 아래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앞으로 찌르는데 나왔을 때는 요 앞에서 보이는 이 약간 V자 같은 모양 아래로 나오도록 이렇게 찔러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듯이 감아서 끌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쭉 뽑아주세요. 이때도 첫코 짧은뜨기 할때 마찬가지로 이 전단에서도 쭉 뽑아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뽑아서 이렇게 대각선 모양 만들어 주시고 감아서 두 가닥 먼저 뺍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첫 코를 표시해 줄 건데요. 이거는 다음 단에서 마지막 코를 헷갈리지 말라고 표시해 놓는 건데 혹시 표시링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정확한 코수를 세어 가시면서 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만들어준 짧은뜨기 코에 해당하는 이 V자가 생겼죠?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여기가 첫 코다라고 걸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헷갈려서 그래요. 없으셔도 뭐 대충 마지막 코를 제가 끝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집에 있는 클립이나 귀걸이 같은 거 이용해 주셔서 걸으셔도 됩니다.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짧은뜨기 한 코, 첫 번째 코 만들어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이번에는 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여기도 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걸고,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서 계속 헤링본뜨기를 해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렀을 때 여기도 이 V자 아래로 나오도록 찔러야겠죠? 자, 짧은뜨기를 한 상태에서 뒤집어 봤을 때 보이는 이 위에 튀어나온 부분 걸고 그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이 V자 아래로 찌르는데 앞에서 나올 때는 또 여기 V자 아래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찍어 내려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서 걸어준 다음에 쭉 끌고 나와서 위로 충분히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감아서 이번에도 세 가닥 걸려 있죠? 세 가닥을 한 번에 쭈르륵 빼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살짝 뒤집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 윗부분만 걸고요. 이렇게 걸고 그 다음 코 V자 아래를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V자 아래로 내려오도록 나오도록 이렇게 나와주신 다음에 찍어 내려서 감습니다. 그 다음에 끌고 나와서
위로 쭉 뽑아줄게요. 그 다음에 세 가닥 걸려있으면 감아서 쭉 뺍니다. 다시 걸어서 다음 코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찍어 내려서 쭉 끌고 나온 다음에 쭉 뽑아서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줍니다. 계속 반복할게요. 뒤에서 걸어서 다음 코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나올 때는 앞에 있는 V자 아래로 나오고 찍어서 끌고 나와서 쭉 뽑은 다음에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줍니다. 또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찍어서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걸어서 세개한 번에 쭈르륵 빼줍니다. 다시 또 걸어서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감아서 빼줍니다. 쭉 뽑아준 다음에 세개한 번에 빼줍니다. 다시 또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다음 코에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 아랫부분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찌릅니다. 여기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앞에서 보이는 V자 아래로 나온 다음에 쭉 뽑아서 세개한 번에 빼줍니다. 자, 계속 반복합니다. 세개한 번에 쭈르륵. 또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쭉 뽑아서 세개한 번에 쭈르륵. 또 뒤에서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개한 번에 쭈르륵. 또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개한 번에 쭈르륵. 또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개한 번에 쭈르륵. 자, 지금 몇 코가 남은 것 같나요? 한 코가 남은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은 두 코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코는 항상 조금 옆에 먹어 들어가거든요? 좀 옆에 누워있는데 항상 마지막 코까지 놓치지 않도록 잘 떠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잘 떠준 다음에 보이는 데까지 일단 뜰게요. 항상 이 마지막 코를 빼먹어서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뭔가 아쉽게 애매하다 싶으면은 항상 여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걸어서 여기도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V자가 있죠? 이 V자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 V자 아래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쭉 뽑아서 세개한 번에 쭈르륵. 이제야 뭔가 딱 일자가 되었죠? 이게 코수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세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첫코 표시해 둔것 있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첫코 표시 안 해주신 분들은 여기 살짝 꺾여져 있는 부분은 기둥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선명하게 보이는 V자부터 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첫코 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표시링 없으신 분들은 클립이나 귀걸이 아니면 그냥 다른 색상 뭐 집에 굴러다니는 실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 아무튼 이렇게 그 뒤쪽에서 뜨는 헤링본 무늬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제 계속 앞뒤 반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뜬 다음에 또 기둥코 여기서 바로 사슬 하나 만들어서 기둥코 만들고 이제 또 뒤집어 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다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제 뒷면 회림번뜨기 하고 사슬 기둥코 하나 만들고 뒤집어줘서 다시 앞면 회림번뜨기 할 차례예요. 여기서는 그전첫 단에 썼던 거랑 똑같이 앞면 회림번뜨기로 떠줄 건데요. 맨 처음에 여기 기둥코 만들어준 거 바로 연결된 이 V자 여기 이렇게 기둥코 있으면은 여기 이 구멍부터 들어가서 떠줄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V자 아래로 관통해서 찌를 건데 아까 뒷면에서도 찌를 때 이렇게 V자 위에만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 여기까지 다 찔러서 떠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찌를 때 살짝 아래를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들어가요. 살짝 아래로 이렇게 찌르면은 뒤에서 봤을 때도 여기 이 V자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죠. 그냥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찌를 경우에는 여기 뒤에까지 안 걸려서 나중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꼭 V자를 관통하되 뒤에서 봤을 때도 여기 V자 아래로 들어간 모양으로 되게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쭉 뽑아서 두 가닥 있으면 한 번에 이게 헤링번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할 때는 이렇게 떠요. 처음에 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윗부분 걸어서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여기서도 이제 첫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첫코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저는 지금 여분의 표시링이 없는 관계로 일단 집에 굴러다니는 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만약에 표시링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지금 방금 떠준 첫 코가 여기 이 V자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실뭐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걸어만 주셔도 돼요. 이게 첫코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귀걸이 하셔도 되고 클립 하셔도 되고 뭐 옷핀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첫코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헤링번뜨기 할 때랑 똑같이 여기 한 가닥 걸고 그 다음에 다음 코 찌르되 살짝 아래를 향하도록 이렇게 찔러서 뒤에서 봤을 때도 뒤에 사슬 모양 아래쪽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찔러줄게요. 그 다음에 쭉 끌고 나와서 세개한 번에 빼주는 헤링번뜨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 이 위에 있는 이거 아니고, 여기 이렇게 찔렀을 때, 이 제일 윗부분만 찔러서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찌르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슬 아래에 한 가닥 더 걸려서 이렇게 들어갔죠? 찌르고, 짧은뜨기 하듯이 끌고 나와서, 쭉 뽑은 다음에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빼줍니다. 또 걸고 쭉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또 걸고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걸고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걸고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자, 만약에 표시를 안 하신 분들은 입으로 몇 코를 뜨고 있는지 세어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잡아준 사슬코 개수만큼 헤링번뜨기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15코 사슬을 떴으니까 헤링번뜨기도 15코가 되겠죠? 맨 처음에 떠준 그냥 그두 가닥 걸어서 빼주는 짧은뜨기도 한 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몇 코를 뜨고 있는지
입으로 새가면서 뜨시면은 굳이 표시링 안 거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치껏 어디가 끝인지 딱 보이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놓치지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쭉세 번째 탄도 겉면 헤링본 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뜨고 걸고 지금 표시링이 여기 걸려 있죠? 표시링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코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 단에서 첫 코는 이번 단에서 마지막 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줍니다. 자, 여기 표시링 걸려 있는 데까지 걸고 찌르고 끌고 나와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이 앞부분에서 단 끝날 때는 조금 뭔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일자죠. 이게 여기는 조금 저도 표시링 안 걸고 하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의심이 가도 첫 코를 표시를 해두셨다면 딱 거기까지가 마지막 코인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네 번째 단 진행을 해볼게요. 사슬 하나로 기둥 코 만들고 일단 이거 표시링은 빼주겠습니다. 표시링은 빼주고 기둥 코 하나 만들고 뒤집어서 이제 뒷면에서 하는 헤링본 뜨기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8단까지 한번 떠볼게요. 자, 뒤에서 앞으로 일단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여기 기둥 코 바로 아래 여기 V자부터 뒤에서 앞으로 찌르되 앞에 있는 V자 아래로 나오도록 찌릅니다. 그다음에 찍어 내리듯이 감아서 쭉 끌고 나오고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는 두 가닥 걸려 있으면 감아서 빼고 뒤에 걸고 아 이전에도 첫코 표시 지금 바로 만든 거 해줄게요. 지금 방금 만든 게첫 번째 짧은뜨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짧은뜨기 하고 코에다가 이첫코 V자 여기다가 표시링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었어요. 그다음에 제일 겉부분 한번 걸고 뒤에서 앞으로 V자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찍어 내리듯이 끌고 나와서 이번에는 세 가닥 한 번에 걸려 있는 거를 쭈르륵 뺍니다. 또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줍니다. 또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걸고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끌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빼줍니다. 자, 이제 끝까지 좀 빠르게 해볼게요. 걸고 찌르고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걸고 찌르고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또 걸고 찌르고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걸고 찌르고 걸고 나와서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걸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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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찌르고 세 가닥 한 번에
쭈르륵 또 걸고 여기 첫코 표시해둔 거 바로 전코죠. 찌르고 제가 한 번에 쭈르륵. 자, 이제 여기 전단에서 첫코 표시해 준 부분까지 뜰 거예요. 딱 봐도 뭔가 덜뜬것 같죠? 여기까지 꼭 떠주셔야 합니다. 걸고 첫코 표시해 준 부분까지 이렇게 여기도 걸어서 끌고 나와서 쭉 뽑아준 다음에 제가 딱한 번에 쭈르륵 이렇게 해주시면은 4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나왔죠? 자, 이제 또 기둥코 만들고 뒤집어서 앞부분 헤링본뜨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찌르고 이제 앞부분은 쉽게 하시겠죠? 찌르고 이제 이거 빼가지고 여기 첫 코에다가 표시해주고, 다음에 또 앞부분 헤링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단을 떠줄 건데요. 전 지금 하나, 둘, 셋, 4단 떴죠? 딱몇단 떴는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쭉 앞면, 뒷면 반복해서 8단까지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8단 다 뜨고 다시 만날게요. 자, 이렇게 8단까지 다 뜨고 나면은 이제 그 뒷면에서 끝난 거죠. 이제 가위로 끝부분 잘라주시고 다뜬거 그냥 쭉 뽑아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 그 윗부분 다 떠줬고요. 이제 여기서 위아래가 있어요. 이제 맨 처음에 사슬 만들어준 부분은 이렇게 신축성이 없어서 발등에 여기 이 부분이 발등에 위치하게 되면은 신발이 불편해요. 근데 다 뜨고 그 사슬 말고 그 반대편 부분은 이렇게 신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등에 이 부분, 그러니까 발가락 부분 말고 여기 발등 부분이 되도록 꿰매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막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일단 딱 차이가 나요. 안 당겨지는 부분은 맨 처음에 사슬 잡아준 부분이고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은 끝난 부분이에요. 끝난 단. 항상 이 신축성 있는 부분이 발등 부분에 오도록 신발 이렇게 신는 부분 이렇게 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발가락 나오는 부분으로 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뒷부분에 찍을 때 이걸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먼저 중요한 점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신발 밑창하고 꿰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꿰매줄 실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까사리아 실을 이렇게 두 겹으로 꿰매줄 거예요. 실의 적당한 길이는 이렇게 신발에 반 접었을 때세 바퀴 두를 수 있을 정도로 잡아주셔야 이게 나중에 끊기지 않고 중간에 이어줄 필요 없이 뭐딱 적당하게 그러니까 뜰때 바느질할 때 조금 길어서 힘드실 수 있는데 한이 정도는 넉넉하게 해주셔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세 바퀴 반뭐세 바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반 접었을 때 신발에 세 바퀴 두를 정도로 실 길이를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끝부분 이렇게 잡고 반딱 이렇게 되게 여기랑 여기 반딱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매듭을 지으셔도 되고 안 지으셔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안쪽으로 다 숨겨줄 거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 끝하고 끝끼리 삥 돌아가서 묶을 거기 때문에 굳이 매듭은 안 지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이 신발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여기 라인에서 한 1cm 정도 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 박음질 선 보이시죠? 여기서 1cm 정도 위에다가 뜬 거를 이렇게 여기도 1cm 위에 반대편도 여기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cm 밑부분에 이렇게 돼서 이제 꿰매줄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빙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맞다 주시고, 그다음에 톱바늘 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래에, 여기 지금 반이 나누어져 있죠? 아래에 한 가닥,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또한 가닥. 여기 지금 두 가닥 걸렸는데,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걸고, 그다음에 신발 관통 해서 쭉 나와주세요. 쭉 끝까지 나옵니다. 이 실이 튼튼하긴 한데 조금 잘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낫고, 그리고 지금 끝부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홀 스티치로 계속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계속 그 간격은 이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음 칸 중간에 세 칸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세 개. 하나 둘셋 다음 칸 중간에 항상 세 칸이 있도록 간격을 설정해 주시고, 뭐 촘촘한 게 좋으신 분들은 두 칸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래 한 칸, 위에 한 칸, 그리고 신발 여기 옆에 두 가닥 모두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실을 바늘 뒤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지금 여기 신발 위쪽에 나오고 있는 이실 있죠? 이거를 바늘 뒤로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위로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버튼홀 스티치예요. 쭉 꼬이지 않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걸리죠? 자,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옆에 찌르고, 아랫부분이랑 윗부분, 그다음에 여기 옆에 한 다음에 이 신발에서 나오고 있는 실은 항상 바늘 뒤에 이렇게 이 상태로 되면 버튼홀 스티치가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걸리게 뒤에 위치만 시켜주시면 돼요. 뒤에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잘 꼬이니까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초반에만 조금 꼬여요. 실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좀 하다 보면은 실도 짧아지고 요령도 생겨서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 둘셋 다음 칸 넘어가서 위에 찌르고, 그다음에 신발은 항상 되도록 두 가닥이 관통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일 튀어나와 있는 한 가닥만 하면은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늘 옆에 신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실을 바늘 뒤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쭉 당겨주세요. 실 꼬이지 않게
조심조심 당겨주시고 쉽지 않죠. 이게 신발 뜨는 거는 정말 금방 뜨는데 연결하는 게 제일 고난이도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되게 잘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칸. 하나, 둘, 셋, 다음 칸. 이 간격이 조금 넓다고 생각하시면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한 번에 관통해서 찌르고 실 뒤로 보내서 당겨줍니다. 또 하나, 둘, 셋, 다음 칸. 이렇게 한 번에 관통하고 이렇게 실 뒤로 보내서 당겨줍니다. 항상 뜨고 나서 바느질 하고 나서 쭉 당겨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덜 당겨서 모양이 이쪽에서 당길게요.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여기 지나가서 이 끝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하고 신발 끝부분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 세 칸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세 칸 넘어가면은 한 이쯤. 이 신발이랑 안 맞으면은, 억지로 맞추셔야 돼요. 굳이 그 칸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끝부분이 칸이 안 맞으면은 뭐 중간에서 조금 반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신발 맨 끝부분하고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신발 뒤로 바늘 뒤로 보내서 쭉 당겨줍니다. 잘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한 바퀴 삥 둘러줄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다음 칸 아랫부분 하고 윗부분 찔러넣고 뒤로 보내서 쭉 당겨줍니다. 세 칸 넘어가서 아랫부분, 윗부분 찌르고 뒤로 이렇게 보내서 쭉 당겨줍니다. 또 세 칸 넘어가서 아랫부분, 윗부분 찌르고 실 뒤로 보내서 쭉 당겨줍니다.
또세칸넘어가서아랫부분윗부분쭉이렇게세게잡아당겨주셔야돼요쭉이렇게꿰매줍니다자이제한바퀴삥다둘러서여기서다시만날게요이제이부분은방법이계속같으니까어떻게하시는지알겠죠뭐간격이좁은게좋으신분들은뭐두칸으로하셔도되고저는넓어도이게튼튼하게고정이되기때문에세칸으로이렇게했습니다자그래서이렇게계속버튼홀스티치를쭉반복을해서여기서다시연결하는거한번더보여드리고그다음에마지막부분마무리하는거보여드리도록할게요그럼여기서다시만나요자이제여기반대편도연결해줄때까지왔어요여기도마찬가지로바느질 1cm 부분네이렇게일단먼저자리를잡아두시고이제한여기서바로하면되겠네요이게만약에위치가세칸이아니더라도억지로항상끝부분맞춰주셔야되세요지금여기랑여기랑칸이세칸이안되죠근데지금위치를맞춰야하기때문에항상끝부분은꼭억지로칸을맞추시고뭐정확하게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끝부분은어쨌든꼭억지로칸맞춘다고생각하시고여기밀려나지않게이렇게잘보셔야돼요위치그다음에꿰매줍니다이제실이짧으니까조금수월해졌죠이제두번째하실때도훨씬편하게하실수있을거예요자이렇게마찬가지로버튼홀스티치는하는데여기그윗부분그리고신발윗부분신발뭐라그럴까요커버위에까지다모두관통해서해주시면됩니다이게진짜로이런종류신발만들때사람손으로이렇게꿰맨다고해요공장에서저는처음에기계로하는줄알았는데진짜사람손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꿰매는방식도이거랑똑같이한다고합니다대신이제그기성품신발은이꿰매는실이이황마랑같은재질실이고요그것도스티치모양이이렇게보이긴해요실제로신발가게가셔서한번보시면은이런식으로스티치모양이이렇게삥다둘러져있는거를보실수있을거예요그래서저희도아예뭐기성품만드는방법이랑같은방법으로지금만들고있다라고보시면되는거고이실은저희가황마실로하면은손이너무아파서까사리아를선택을했고요이까사리아가진짜너무튼튼해서제가절대끊어지지않는그런그합성섬유실이기때문에이실로이렇게꿰매기로결정을했습니다이거밀려나지않게살짝이렇게당겨주셔도돼요항상여기 1cm 위에맞추도록계속봐가면서하셔야지아니면은밀려날수있습니다또끝부분제가세칸보다좀더간것같아요끝부분좀오버해서지나왔고지금원래예상은여기 1cm 밖이었는데그럼좀당겨서할게요당겨서여기네이쪽쯤
구분하고 맞추고 쭉 당겨서 보통 하는 칸수보다 조금 오버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도 신고 다니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윗부분도 여기 끝에 실 맞출 때까지 버튼홀 스티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실이 모자르는 경우, 실이 이제 너무 짧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끝과 끝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매듭 지어서 숨기셔도 돼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세 바퀴 반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거의 모자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실 숨기는 방법이랑 중간에서 끊고 실 숨기는 방법이랑 뭐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실 모자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되는 데까지 쭉 하시고 마지막에 신발 이 안쪽으로 실 숨기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날게요. 자, 이제 여기 맨 처음 시작한 부분까지 돌아왔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한 칸 정도 차이 있는 쪽이고 이제 이 부분으로 한 번 더 찔러서 조금 더 끝부분을 탄탄히 고정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두 가닥을 묶어줄 거예요. 두 가닥을 끝과 끝끼리 묶습니다. 세게 묶어줄게요. 아주 있는 힘껏 묶어주시고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고 이제 이 돗바늘과 연결된 실은 그대로 들어서 여기 신발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세요. 만약에 실이 짧아서 중간에 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매듭 한번 짚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발 안쪽으로 이 남는 실을 한번 숨겨준 다음에 잘라줍니다. 자,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뭐 도구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해서 쭉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저 땡기고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실 빼서 이 첫 번째 부분도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도 안으로 숨겨주고 자를게요. 이런 평면 상황에서는 조금 나오기가 힘들어요. 곡선이면은 좀 괜찮은데 이럴 때는 뭐 이런 도구를 써서 쭉 밀어주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으로 다 숨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실 바짝 잘라주시면 신발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도 시작도 똑같이 마무리도 똑같이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뭐 어쨌든 이 부분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삥 돌아서 여기에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 튼튼하게 잘 꿰매서 예쁘게 신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